드라이버 모드, 드릴 모드는 물론 해머 드릴 모드까지 있습니다. 집에서 모두 사용할 일이 꽤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십자 드라이버는 물론이고 망치나 스패너, 줄자, 커터칼, 전동 드릴 등 사용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쓰려고 하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툴앤툴 전동 드릴 수공구 세트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수공구 80개와 21V 무선 전동 드릴로 구성된 가성비 수공구 세트로 필요한 구성품은 모두 들어있는 올인원 실속 세트 구성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잠금 장치가 좀 부실하긴 하네요. 열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하드 케이스 안에 있어 보관이나 휴대가 편리합니다. 공구도 전부 맞춤 틀이 있어 안정적으로 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공구를 볼게요. 수공구는 각자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도금이 되어 있어 긴 시간 녹슬지가 않는 공구입니다. 거기에 미끄럼 방지 헤드가 있어 그립감이 좋고 안정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라이버류는 일자와 십자가 있고 사이즈별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비트는 자성이 있어 나사가 붙어 편리하죠. 자, 이게 은근히 큽니다. 나사류 같은 거를 쉽게 보관할 수가 있죠. 망치도 있고 몽키 스패너나 펜치도 있고요. 롱노즈 플라이어나 감전 드라이버도 있고요. 심지어 셋톱도 있습니다. 복사열도 있죠. 이 정도면 가정에서 사용할 공구로는 충분하죠. 전동 드릴은 목재, 철재, 콘크리트 타공이 가능한 21V 제품으로 최대 40Nm 토크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트에 포함된 제품임에도 스펙이 상당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1500mAh입니다. 배터리 충전은 전용 충전기로 진행합니다. 충전기를 연결하면 LED 인디케이터가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면 붉은색 등이 들어오고 충전이 완료되면 다시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배터리 장착 방식은 아랫부분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하면 됩니다. 1단에서 18단까지 토크 조절이 가능하고 0에서 750rpm까지 사용한 저속 모드, 최대 1600rpm으로 작동하는 고속 모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모드에 따라 작업을 달리 해주세요. 드라이버 모드, 드릴 모드는 물론 해머 드릴 모드까지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드라이버 비트를 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볼트 헤드가 뭉개졌을 때 나사를 제거할 수 있는 볼트 리무버 4개도 무료 증정합니다. 구성품이 정말 풍부하죠. 전용 케이스가 있어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외부 작업도 문제가 없죠. 다만 하드 케이스 잠금 장치가 좀 부실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네요. 목재와 철재 비트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면 콘크리트 비트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아무래도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견고한 비트가 필요한 콘크리트 작업상 따로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비트를 가지고 타공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비트가 목재 비트가 아닌 철재 비트를 색상만 다르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잘 뚫립니다. 목재 정도는 가볍게 뚫어버릴 수 있죠. 나비 비트도 있어 더 넓게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철재도 문제없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죠. 집안에 커튼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창문 쪽에 보면 커튼 박스가 있습니다. 커튼 레일을 달 수가 있죠. 목재 소재라서 툴앤툴 전동 드릴로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레일을 고정하고 나사를 박으면 됩니다. 쉽게 나사를 박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죠. 레일을 고정하고 커튼을 달면 작업은 끝입니다. 사람 부를 거 없이 혼자서도 투렌틀 전동 드릴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철제도 뚫는데 이 정도 작업은 간단하죠. 수공구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자르거나 작은 나사를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부품 조립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있어서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지금까지 툴앤툴 전동 드릴 수공구 세트를 살펴봤습니다. 꼭 필요한 수공구와 전동 드릴로 구성된 세트로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도금 공구에 자성이 있는 드라이버 비트 등 수공구의 품질이 좋습니다. 목재, 철제, 콘크리트 타공이 가능한 21V 40Nm 토크 값에 강력한 전동 드릴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세트로 가성비가 정말 좋습니다. 목재와 철제 비트 및 나비 비트는 있지만 콘크리트 비트는 없어 만약 해당 작업을 하고 싶다면 별도 구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수공구와 전동 드릴로 이루어진 세트로 하드 케이스가 있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합니다. 가격대도 합리적이죠. 이 한 세트만 있으면 집안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어 하나쯤 구비해두면 후회하지 않을 제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